이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뉴욕타임즈에 소개됐는데 창피해. 뉴욕타임즈는 갑질을 봉공기적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이전 갑질들이 증언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차 타고 광고 대행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키를 던져주고 주차를 시키거나 회의 때 화가 나서 펜을 던지거나 직원에게 꺼지라고 몇 분간 소리를 질렀다는 증언이야. 조양호 회장의 일가 중 막내 조현민 전무만 그럴까? 당연히 아니지. 첫째 조현아 사장도 땅콩회항 갑질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지. 그때 어마어마했어. 땅콩회항 갑질 사건으로 조현아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인데 지난 3월 29일 카로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와 진짜 좋다 좋아. 첫째와 막내는 갑질로 끝났지만 둘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몇 발을 앞서가. 조원태 대표이사는 1999년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해에는 경찰 단속반을 뺑소니 치고 도망가다 시민들한테 붙잡혀 입건됐는데 하지만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런지 4시간 만에 풀려나와. 와 진짜 대단하다. 좀 잠잠하다가 2005년에 70대 할머니에게 폭언,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2012년 12월 인하대학교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어. 이건 뭐 갑질보다는 범죄에 가까운 거 아닐까?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3남매들은 경쟁하듯이 갑질을 하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로 부모겠지. 막내딸 조현민 전무의 갑질 사건으로 엄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도 증언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어. 집에서 일하는 집사나 수행기사에게 죽을래 XXX야? 이것밖에 못하냐 XX야? 등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증언이 있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호출해서 이따위로 일을 할 거냐? 라며 물건을 집어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는 증언도 있어.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무릎을 또 끌키고 따귀를 때리려고도 했대. 3남매랑 인천 하얏트 호텔에 자주 가는데 준비해둔 음식이 식으면 접시를 또 집어던졌대. 호텀 로비에 있는 지배인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어. 호텔 화단에 있는 이명희 이사장을 몰라보고 할머니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했다가 그 직원은 그날부터 그만뒀다는 증언도 있어. 와, 이 증언들이 100% 다 사실이면 3남매 엄마답다. 그리고 증언자들은 무엇보다 제일 겁나고 무서운 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라고 말했어. 현직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모 매체를 통해서 조현민 전무가 욕하고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직원들 피를 말리는 건 조양호 회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냐면 잘못 걸리면 그냥 끝. The end지. 한 예로 A팀장이 조양호 회장에게 인사를 크게 했는데 회장이 창피하다고 면직됐대. 그리고 오너 일가가 쓸 물품들을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로 옮겨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오너 일가에게 전달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즉,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택배 서비스처럼 이용했다는 거야. 아우, 참. 이거 뭐 양파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네. 2014년 조양호 회장은 첫째 조현아 사장의 땅콩회항 갑질 사건 때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를 보면서 큰다는데 어찌 보면 교육 잘 시킨 거 아닌가?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니야. 갑질이에요.